안녕하세요. 코차이나 TNC에서 싱가포르 일반 정보, 싱가포르에서 조우바루 가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대륙을 통해 연결되는 체크포인트는 우드랜드 체크포인트, 투아스 체크포인트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조우바루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입니다. 체크포인트의 대기시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우바루 센트럴은 우드랜드 체크포인트의 북쪽에 자리하며 골프장과 레고랜드는 투아스 체크포인트와 가깝습니다.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이용하여 싱가포르에서 조우바루까지 택시로 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부기스 MRT역 퀸즈 스트리트의 싱가포르 조호 익스프레스 터미널 택시 정거장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JB 센트럴까지 택시 한 대당 SGD 48달러이며 레고랜드까지는 SGD 60달러입니다. 택시 내에서 출입국 심사가 가능하며 조호바루에서 싱가포르로 돌아올 때 말레이시아 택시를 타면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합니다.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이용하여 싱가포르 부기스에서 조호바루까지 버스로 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기스 MRT역 퀸즈 스트리트 버스 터미널로 가서 커스웨이 링크 익스프레스 노란색 버스를 탑니다. 버스에서 내려 우드랜드 체크포인트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은 후 동일한 버스를 타면 JB 센트럴역에 도착합니다. 가격은 SGD 2.5달러이며 체크포인트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은 후 이전과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야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이용하여 싱가포르 주롱 이스트에서 조우바루까지 버스로 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롱 이스트 버스 터미널 주롱 이스트역 출구 A로 갑니다. 160번 버스를 탑니다. 이지링크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드랜드 체크포인트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 후 다시 160번 버스 또는 170번 버스를 탑니다. 160번과 170번 버스는 동일한 버스로 간주됩니다. JB 센트럴역에 도착합니다. 가격은 SGD 1에서 2달러이며 체크포인트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은 후 이전과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야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이용하여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조우바루까지 버스로 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이공항 주차장에 위치한 셔틀버스와 코치버스 승강장 베이 90번으로 갑니다. 우드랜드인 코치버스를 탑니다. 거스름 돈을 주지 않으니 잔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드랜드 체크포인트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코치버스 표시를 찾아 버스비를 낸 후 받은 영수증을 다시 보여주고 버스에 재탑승하면 JB 센트럴역에 도착합니다. 가격은 성인 SGD 7달러이며 아이는 SGD 3.5달러입니다. 또한 버스비를 낸 후 받은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를 이용하여 싱가포르에서 조우바루까지 기차로 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TM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표를 예약합니다. 우드랜드 트레인 체크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체크포인트 1층에서 예매한 이티켓을 유효한 기차표로 재발급 받습니다. 우드랜드 체크포인트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기차에 탑승하면 JB 센트럴역에 도착합니다. 가격은 SGD 5달러이며 미리 표를 예약하지 않으면 매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코차이나 TNC에서 싱가포르에서 조우바루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